올해 인민군대가 틀어지고 나가야 할 전투적 지침과 군력 강화의 분열의 대강들을 밝혀주신 그 걸음으로 인민군 부대들을 찾고 찾으시며 모든 인민군 장병들이 혁명적 경각성을 높이고 경상적 동원 준비를 철저히 갖추며 모든 훈련이 실용적 실동 훈련, 실용적 분해 훈련으로 확고히 전환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 조성된 혁명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조선반도에 도래하기 시작한 평화의 기류는 공고한 것이 아니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 세력의 침략 기도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진정한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담보된다는 천리를 명심하고 자위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며 나라의 방위력을 계속 튼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훈련은 인민군대의 주업이며 강도 높은 훈련 실시야말로 인민군대가 지녀야 할 가장 큰 애국심이라고 하신 최고사령관 동지의 그 말씀, 포연설인 훈련기를 쉼없이 달려온 전만 장병들의 가슴마다에 그 언제나 울리고 있었습니다. 제시한 훈련 혁명 5대 방침을 전투적 기치로 높이 축혀들고 온 한해 군력 강화의 고세찬 불길을 지펴올린 하늘 용사들의 드높은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기계가 뚜렷이 과시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비행지휘 성원들의 전투 비행술 경기대회 2019. 전투 비행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억만 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리 당의 보배들, 최고 사령관의 붉은 매들이라고 하시며 주실 수 있는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는 천하제일 명장의 위대한 품을 영생의 보금자리로 삼고 조선노동당의 붉은 매들로 억센 날개를 펼쳐온 자기들의 용맹하고 신축자지한 비행수를 남김없이 과시한 조국 하늘의 믿어온 수호자들, 몸은 비록 만리대공 하늘길을 날아도 마음은 그 언제나 당중앙 뜰하게 입고 사는 김정은 비행대, 어떤 시련 속에서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믿음과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 우리 당의 참된 불사조들로 옥색에 자라난 하늘 용사들의 담찬 기상을 바라보시며 최고 령도자 동지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전투비행사들은 설두철미 위대한 사상과 위대한 전법으로 머리끝부터 발톱까지 무장한 적들과 싸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늘 강조하는 것이지만 싸움의 승패 여부는 무장장비의 전투기술적 재원에 따라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하는 데 달려있습니다. 지켜선 조국의 푸른 하늘길이 감 높은 용생길과 있다 있다는 천리를 심장으로 증명한 전세대 비행사들의 고귀한 눈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새세대 불사조들이 용감히 지켜선 사회주인 내 조국의 하늘은 그 언제나 맑고 푸를 것이라는 확신이 천만의 심장 속에 더욱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 가지 훈련을 해도 싸움 환경을 그대로 설정하고 여러 가지 부리적인 정황들을 수시로 조성하면서 실용적이고 잠실한 실동 훈련을 강도 높이 풀려나가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동지. 도식과 트레메인 못다기 훈련은 천만 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훈련을 하나 하여도 이처럼 불의의 실전과 같은 여러 가지 극악한 환경 속에서 진행하여 실제 인민군 부대들의 싸움 준비 능력을 향상시키고 검열 단련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비록 천조각 만조각으로 흩어져 이 세상 한 곳에 뿌려진다 해도 우리 심장이 가닿는 것은 오직 하나, 미련 명장의 사랑의 품이며, 죽어서도 안겨 살 용생의 그 품을 지켜 불길 속 말리라도 웃으며 뚫고 외칠 인민군 장병들의 그 신념, 더욱 억세게 자리 잡았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의 횡포한 도전과 위협에 단신으로 맞서시어 걸음걸음 굴할 줄 모르는 우리 조국의 강대한 힘을 떨쳐가시는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